그래 이제 내가 개종을 한 게 한 달 됐나? 한 달 정도 됐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개종한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근데 우리 아들이니까 이제 좀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한달 동안에 우리 다우드킴 이름은 바꿨어. 다우드킴 제이킴인데 또 내가 처음에 네가 개종을 했다 했을 때 너무 놀랬고 당황됐고 이거 개종하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우리 애들 힘들어서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치. 그냥 평범해 그냥 똑같아 그래서 그치, 뭐. 내가 아 그럼 뭐 특별한 거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은 하지 그치. 하지만 네가 그 개종한 인터뷰를 보고 지금 외삼촌한테도 전화가 아, 오고 그렇구나. 큰엄마한테 카톡이 오고 그래서 막 주변에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너무 할아버지 오픈해. 너무. 오픈마인드 그 할아버지 연세에 진짜 대단하셔. 그거야 종교의 자유인데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걸 누가 억지로 하냐 이러시는 진짜. 근데 외삼촌하고 큰엄마는 난리 났구나. 난리 났지. 막 전화, 바로 전화 왔어. 그 다음날 막 전화 와가지고 얘뭐 하는 짓이냐고. 너무 얘 급했다. 큰엄마는 카톡에 막 구구절절 다시 잘 설득해보라고. 이거 개종한 거 다시 개정 설득해보면 안 되겠냐고. 취소할 수 큰엄마. 있냐고. 그렇지. 큰엄마. 이거 큰엄마가 카톡 왔어. 내가 이거 개종 제안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이거 유튜브 잘 한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막 이거 다시 잘 설득해보라고 문자가 왔어. 엄마가 주변에서도 막 이렇게 가족들이 걱정을 해주니까 엄마도 아 이게 좀 걱정스럽고 얘 갑자기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켜보니까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엄마가 생각했던 거 비해서 뭐 그냥 평범하게 잘 묻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일단은 지금 너무 재밌어하고 이걸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잖아 그치, 어찌 되게 됐든 보람된 일을 하고 있지, 엄청나게. 그리고 그게 엄마 너무 좋은 거지 응? 좋은 장점도 있네. 그런 면에서는 엄마는 너무 좋은데 이슬람이라는 거를 엄마가 잘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쪽에 너무 종교의 세계에 너무 심취할까봐? 심취하고 깊이 빠질까봐 그 부분은 조금 살짝 걱정이 되고 종교라는 거는 진짜 완전히 그냥 순전히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런 거 전혀 그렇지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엄청 걱정했는데 그 걱정과 그치 그치 비하면은 큰 일은 벌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게 나는 진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진짜 많이 주고 있거든. 내가 아, 내 삶이 그래. 변화하는 데 그러면은 있어서 너무 좋지. 일단 마음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약간 힘들었던 게 아, 편안해졌어?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약간 뭘 하더라도 예전에 막 이거 될까?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할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아, 생기더라고. 그럼 너무 뭘 하더라도. 좋지. 너무 좋아. 그건 좀 되게 긍정적인 영향인 것 그건 너무 좋네. 근데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봐줬다는 게 엄마가 엄청 많이 너무 봤어, 놀란 알아? 거지. 내가 너무 놀란 거야. 그렇게 엄마한테 되게 나는 엄청 빠졌어. 진짜 나는 그거를 그냥 우리 아들이 개종했다고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웬 이슬람이냐 그래가지고 막 호들갑 떨고 막 그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준 거가 내가 놀란 거지. 그치. 내가 놀래고 또 나도 놀랬어. 고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얼굴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니까. 그거는 엄마가 또 엄마가 주변에 좋은 사람 많다 했잖아. 엄마 자체도 이게 선한 사람들도 그거 아, 보고 알기 그래? 때문에. 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럼 진짜야. 원래 좋은 사람 주변에 아, 좋은 사람 그래? 있고 나쁜 사람 주변에 나쁜 사람 그래? 꼬이고. 나는 그냥. 그래서 엄마는 지금 친한 엄마들도 다 종교가 같진 않거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이슬람은 없어. 실제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게 좋다더라. 그런 게 행복한 거지. 그치, 소확행. 그런 소소소한 게 제일 소확행이지. 좋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엄마가 그러네. 좋지. 이런 게 그래도 내가 소확행이지. 말잘 들어주는 편이잖아. 그렇지. 이게 소확행. 그렇지. 너는 그게 장점이야. 내가 그지? 봤을 때는 너를 키우면서 생각하는 건데 너가 말을 잘 들어줘. 엄마 말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애가 주위에 거의 없어. 내가 봤을 때 추임새가 딱 적당해. 네가 그게 좋아, 진짜야.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어려워. 엄마가 막 무슨 얘기를 해. 너는 얘기를 해도 그걸 다 들어. 다 듣고 그거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 항상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엄마 그래? 아, 그랬어? 넌딱그 정도인데 그게 좋다는 거야.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엄마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힘들다. 엄마가 이게 이렇게 해서 속상하다, 힘들다 했을 때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네가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네가 이런 것도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엄마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엄마 입장에서 그런 거야. 그래. 엄마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너무 빠지는 거는 조금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이거 유튜브 채널도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빠지는 것보다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맛집이나 여행지 좋은 데 많거든. 나의 유튜버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나는 좀, 생각해주는 거야? 이제 제 아내는 당부하고 싶은 게 너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맞아. 자세로 맞아. 나는 100만 유튜버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거만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진짜 바닥이 나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좋겠다 그거를 당부하고 싶은 거야. 한번 이 시점에서 그래. 그건 진짜 맞는 이제, 말이다. 항상 매사에 감사하고 그렇지. 소소한 거에 행복 느낄 줄 알면은 그게 진짜 제일 감사한 거야. 진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지. 내가 하는 이런 과정 같은 거를 엄마가 다 보잖아.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렇지. 거 이거 이런 걸 보자. 보니까 엄마가 또 안심이 되고 종교에 빠지나 싶었는데 보니까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 지금... 빠진다는 게 이게 막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아니고 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렇지. 그런 거니까 길게 보고 천천히 너 하고 싶은 일 해가면서 한번 엄마가 더 지켜보는 걸로 하지 뭐 더. 하간 열심히 해봐라 다우드 김 화이팅 뭐야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열심히 해라 다우드 김 그래 알았어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잘 지켜보면서 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 파이팅! 파이팅. 잘게 이제 너무 늦었다.